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야. 자, 안녕하세요. MBC 테마기행 길을 떠나고 있는 최주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호남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 어딘지 아세요? 전라북도 진안. 또 진안에서도 진안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마이산. 뒤로 보이시죠? 이야, 와보니까요, 모든 것이 그냥 초록초록 그냥 푸른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마기행 길 여러분들과 함께 진안의 구석구석을 한번 발품을 해보겠습니다. 레디 고! 전라북도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진안은 백두대간과 금남 호남정맥이 지나가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일군 울창한 숲은 오늘도 진안을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휴식을 선사합니다. 누구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진안으로 그 여행을 떠나봅니다. 여기는 바로 마이산 앞에 위치한 조그만 호수인데 참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네요. 호수물이 맑기도 하지만은 주변에 그냥 푸른 숲으로 핑 둘러 있어가지고, 야, 또 이건 완전 데크길을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호수 같아요. 진안을 상징하는 이 마이산 입구에는 정갈하게 조성된 연못과 공원이 있어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자, 제가 지금 저 마이산을 건너가야 돼요. 한번 가보실까요? 자, 떠나시죠. 마이산은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이름난 관광 명소입니다. 내가 삽교. 특히 마이산 암수 마이봉에서 차간에 만든 이 연인의 길은 부부와 커플들 사이에 인기가 매우 좋다고 해요. 기사님, 여기 해마다 평일도 이렇게 손님이 많아요? 주말이 많이 오나요? 주말에는 제일 손님들 많이 올 때 4월하고 가을이요. 가을. 4월 5월? 네, 가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관광객들? 연인원 마이산은 100만이 와요. 100만. 이 장관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예, 이게 이제 마이산을 올라가는 길인데, 어? 그러니까 여행객들은 여기서 다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군요. 여기는 아직 좀 조금 더 올 깊숙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엄청 많은 피톤치드가 나올 것 같아요. 곳곳에 피톤치드의 나무들이 많이 있어. 은행나무라든지 아니면 단풍나무도 있고. 마이산에 오면은 신비의 돌탑이 있는 탑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 도량이래 여기가. 이곳은 연우절들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구만요. 여기는 동남아에 와 있는 산 같아요. 이 바위산인데 돌만 뭉쳐있는 것 같아요. 좀 독특하군요. 꼭 한국이 아닌 외국에 온 그런 느낌이에요. 동남아,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불교 국가에 온 그런 느낌. 그게 탑산이에요. 탑점 보세요. 마이사나 판교다오라고는 김옥일 작곡 남광수 노래가 마이사나 판교다오. 난 이 노래는 모르겠는데. 별로 좀 아세요? 아니요. 진안을 찾아간다 마이사나 판교다오. 우리는 타고 오신 말기 닮은 쌍봉우리. 안녕하세요. 최주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이거 마이산 오셨네요. 예. 아니 이거 진안의 상징이. 어머 안녕하세요. 저 마이산이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나 궁금한 것이 이 마이산의 유래. 네. 이 탑사의 유래. 이런 게 제일 궁금해요. 일단은 네. 마이산이 만들어진 지는 한 1억 년 정도가 됐습니다. 마이산이. 예예. 예. 한 1억 년 전에는 여기 마이산이 엄청나게 커다란 호수였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예. 그런데 지각변동이 일어났고 네. 호수의 밑바닥이 위로 쑥 솟아오른 상태에서 한 7천에서 8천만 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예. 이러한 형태의 마이산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양도 보시면 좀 독특하죠. 아, 독특하고 크고 작은 자갈들이 네. 막 뭉쳐가고 굳어 갖고 이렇게 바위가 된 거를 지질에서는 이제 퇴적 여감이라고 부른답니다. 퇴적 여감. 네. 이 규모가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라고 하네요. 무슨 난 처음에 타일랜드나 그쪽 태국인 줄 알았어요. 사진 나올 때마다. 어떻게 이런 여기서 돌탑이 우리나라에도 있나? 그렇구나. 그리고 영화를 옛날에 꼭 찍으면은 네. 여기서 좀 찍었거든요. 아. 근데 꼭 그런 영화를 좀 야, 저 외국에서 찍어가지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마이산이래. 실제로 여기서 그 무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많이 촬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마이산 자체가 외국 사람들 눈에는 신비하게 보게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렇죠? 외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말씀하시죠. 100년의 세월에도 쓰러지지 않은 돌탑들. 탑사에는 이런 돌탑이 한 80여 개가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합니다. 이 탑을 천지탑이라고 합니다. 천지탑.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천지탑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부부탑이라도 얘기합니다. 바로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소원바위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동전을 예. 이렇게 꽂아놓는구나. 그리고 안 떨어지게. 예, 그러면서 동전이 안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합장을 하고 소원을 빌면은 꼭 소원 하나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바위라고 좀 소문이 나갖고 이게 소원바위. 예. 100원짜리 동전을 한번 여기다 올려놓게요. 이게 어떻게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바람으로도 안 떨어지고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이게 위치가 잘 맞아야 되는데 와와와와와와와와 제발 떨어지지 말고 천지신명이 도와주시겠대. 사람들의 소원이 마치 보석처럼 알알이 박혀있는 것 같죠. 여기 찾아오시는 관객들 중에서 어디가 제일 핫플레이스 어디를 꼭 보고 가는 분들은 꼭 여기가 이제 천지탑 바로 뒤에 이 기가 이게 다 모이는 그런 핫스팟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예. 짜릿짜릿한 게 뭐 이렇게 발밑으로 올라오는 느낌 안 드시? 그런 건 못 느끼겠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아마 이제 제대로 아마 이제 내려갈 것 같아요. 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은데 기분이라도 한 3분 정도만 이제 계시면 길을 밟고 내려가면은 제대로 이제 테마기행 길 하면서
제가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크게 아픈 데가 없었어요. 예, 예. 가는 것마다 이제 기도를 받고 또 소원도 빌고 각 절에 가면 또 소원 빌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 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이렇게 건강하게 잘 다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이게 모든 게 키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탑사를 찍어야 여기 온 건 그런 여러분도 좋은 곳 보시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시죠? 궁금하잖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우리 신랑이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어떤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아 당신이 그거 찍고 있구나 아 그럼 또 좀 또 답장이 오지 수고하시라고 우리 그러고 잘해요 도착하면 도착했다 출발하면 출발한다 지금 여기는 어디다 하고 알려주면 편안하잖아. 본인이 아니까 어디 계시는가. 이래봬도 제가 애처갑니다. 자, 조선왕조 탄생의 비화가 서려 있는 이 마이산 길을 받은 흑돼지가 성공, 큰 재물. 또 자선번창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 그런 곳이라고. 야, 이 잘생겼죠? 야, 아주 진짜 튼실하다, 돼지가. 이 돼지 몇 마리 새끼가? 하나, 둘, 셋, 네 마리. 새끼 네 마리 났어요. 야, 여기가 아마 흑돼지. 흑돼지로 유명한 곳인 모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지난해 오면 꼭 먹고 가야 할 음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흑돼지 얘기하는 모양인데. 자 여기도 흑돼지 한 마리 저거는 누런 돼지 한 마리 이 동네가 완전히 돼지 마을이구만 전북 진안의 특산품 흑돼지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그 맛에 반해가지고 오늘도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돼지가 다르고요. 지금까지 먹어본 고기 중에 최고. 고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추가시켰어요. 추가. 흑돼지 하면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곳들이 몇 군데 있긴 한데요. 이 진안 흑돼지가 유명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해요. 공기 좋고 물 좋고 해서 육질도 더 단단하고 원래 흑돼지가 성장 발육이 좀 늦어요. 그 일반 돼지가 한 달 크기 될 때 얘네들은 한 3개월은 커야 성숙한 돼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흑돼지가 좀 비싼 것도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지난해 오면은 꼭 먹고 먹어야 될 음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제가 알기에는 흑돼지 같아요. 마이산의 길을 받은 흑돼지. 흑돼지 하면 제주를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연상어죠. 지난해 흑돼지가 굉장히 청정고원에서 자라고. 아 고원. 예. 그다음에 물도 물이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말고 뭐 예. 돼지가 먹는 사육하면서 먹는 물 이런 것도 굉장히 하고. 뭐가 굉장히 찰져요. 야, 아주 그냥 맛있게 생겼다 이거 지금 예? 잘라지는 모습 보니까. 야, 먹어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고기 장사만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비 장사만 24년째. 우와, 10년이면 강사를 두 번씩이나 배웠는데. 야, 그러면 그 동안에 손님도 많이 오고 단골도 많으셨겠네요, 그죠? 처음에는 제가 이 가까이 근교에 있는 전주에서 전주 예 전주에서 돼지고기를 한 15년 했어요. 아 전주에서 예, 고깃집만 15년을 했었는데 거기 정리하고 진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진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주에서 먹어봤던 진안 고기를 한 번도 못 먹었는데 여기 와서 먹어보니까 아, 내가 왜 진작에 진안에서 돼지고기 장사, 흑돼지 장사를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그 20년 동안은 전주에서 하시다가. 예, 예.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어? 지금 한 7, 8년 됐습니다. 아, 여기 들어오신 지. 예. 주인자
고향의 오랜 연륜과 경험으로 만든 진한 흑돼지 석갈비. 양념이 적당히 배어 있어가지고 입에 아주 쫙쫙 달라붙습니다. 또 다른 맛이네. 이거하고는 또 다르네. 응? 양념 배합이 잘 되어가지고. 살림감이 생각보다 아주 그냥 부드러우면서도 순수한 고기 맛 있잖아요. 이제 석갈비는 양념이 들어갔다고. 음식은 맛을 배가시키는 거지. 후루 독특한 개성이 있잖아요. 신뢰와 성실함으로 각인을 읽어온 덕분에 지금은 진안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흑돼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패밀리가 함께 하는 거 그냥 가족. 가족끼리 하면 좋은 게 뭘까? 일반 직원들 쓰는 것보다 이해 폭도 크고. 예, 이해가 네, 크다. 일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저기 한 면이 있어도 서로 이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려고. 조카분은 어때요? 지금 1년 정도 넘었어요. 1년? 근데 어때? 1년 해보니까 어때요? 도망가고 싶어? 아니면 좋아하고 싶어? 사실 몸적으로는 힘든데. 힘든데. 가족들이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서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흑돼지에 대한 자부심도 꽤 있어가지고 여기 오면 무조건 믿고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모토 아래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어디 가든 이렇게 골고루 가족들하고 함께 먹는 게 행복하네 오늘. 가족들 이렇게 모인 것 같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으니까. 여기 또 누구신가요? 저희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네. 아, 무슨 농사 지으세요? 아, 저희는 토마토 완숙 토마토 완숙? 예, 예. 꽤 평소가 넓은 것 같은데, 그래 누르고 봐서. 지금 재배 면적만 2,000평 정도 되고요. 전체 면적은 2,000평 좀 넘죠.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역시 귀농을 했습니다. 귀농하셨어요? 예, 서울에 있다기도 했는데, 지금 내려온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작물 키운 지는 한 3년? 허리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조금씩 조금 이제 예. 이제 익숙해지시겠죠? 예.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온도, 습도, 그다음에 일조량, CO2 이게 작물들에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거를 다 스마트기계에서 제어를 해줘요. 말로만 듣던 스마트팜을 두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규모와 시설 면에서 정말 압도되더군요. 우리 농촌의 새로운 미래가 되겠구나 싶었죠. 위로 올라가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수확량이 더 많은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끈이 하나 이게 유인질이라고 끈이 있습니다. 그러면 땡 돌아가는 거죠. 아 돌아간다. 네 내려놓는 거죠. 지금 작물 이렇게 가면은 작물이 최대 자란 길이가 한 12m 정도? 12. 자동 시스템으로 재배 환경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냉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작물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정한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니까 농가로서는 당연히 이득될 수밖에요. 체계적으로 또 농장 관리도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생산성이나 품질도 우수한 것 같고 다른 거 하는 거보다 너무 편하죠. 이제 허리도 안 굽히니까 허리도 안 아프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쾌적하게 태양도 가려주고 온도도 해주고 습도도 제습도 해주고 하니까 다른 작물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이 정도는 이게 이제 수확을 해야 되겠다. 아 바짝을 따야 된다. 네, 이 정도. 그렇죠. 진한 토마토 포도밭 저기 토마토 밭을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꼭 시장에 가시면 우리 주부님들 특히 이렇게 색깔이 꼭지가 바래야 되고 만져도 단단한 거 이건 이게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건 아셔야 됩니다. 예. 야 요거 요거 하나 먹어봐야 되겠다. 예. 요거는 예, 빨간 예, 요거 요 정도. 네. 야. 어떠세요? 싱싱하지 마. 아주 단단하죠. 어제
야, 식감이. 지난해 고랭지에서 재배된 완숙 토마토는 완숙 상태에서 수확을 하는데요. 과육이 단단해서 빨리 무르지 않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대요. 향이 나는 게 에틸렌이라는 이제 수소가 나오는 건데 신선해가지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많이 나오면서 당도도 오르고 색깔도 더 빨개지면서 맛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다는 복효성 대표. 제2의 고향 진안에서 뿌리를 내린 두 부자의 삶이 잘 익은 토마토만큼이나 단단하게 여물어가고 있습니다. 풍성이 많이 들어가죠? 맨 처음에 몰랐는데요. 이 토마토가 얼마큼 주인이 발걸음을 옆에 많이 갔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보고 관찰해주고 필요한 게 뭔지 또 그렇게 해서 작물을 키워야 되겠죠. 저희 막내 애들을 키우는 느낌이라고 할까? 애를 하나 더 키우는 느낌? 토마토 키우는 게 애 키우는 느낌이라고요? 네. 토마토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애 키울 때는 토마토 키우는 사람 안 키웠는데? 아무리 기계가 농사일을 대신하는 세상이라 해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일은 꼭 있기 마련이죠. 손발 맞춰 일해온 든든한 직원들하고 서로 마음의 의지가 되는 가족이 있어서 복효성 씨의 토마토는 오늘도 튼실하게 익어갑니다. 이거 시원하게. 이거 좀 낸 건데 일찍 가미가 안 됐어. 가미 안 되고 그냥 오리지널 그대로 즙을 내서. 맛이 어떠세요? 토마토 맛이지 뭐. 열심히 재배한 토마토인데 크기가 좀 작아서 시장에 못 파는 거는 너무 아쉽잖아요. 아, 그럼 아깝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공을 통해서 2차 가공을 하면 좀 더 소득 증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즙짤 거를 모아서 즙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워. 근데 이게 토마토 이게 뭐예요? 이거? 안 익은 토마토, 파란 토마토인데요. 저희가 작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떨어지는 게 있어요. 토마토가 코 같고. 네네. 그러면 제가 좀 아까워서 걔를 이제 그 간장 절인 물에다가 장아찌를 만들어. 아, 이거 장아찌예요? 네. 어? 장아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농사일에 뛰어든 진욱군은 당초 로봇 공학에 관심이 많았던 청년이었는데요. 공학과 농업을 이어주는 스마트팜에 흥미를 갖게 되면서 농사일에 재미를 붙이게 됐다고 합니다. 가족들끼리만 하시는 거지. 왜? 진짜 가족들이 같이 있으니까 네. 든든하고. 든든하죠. 예. 제 또래 친구들은 다 아들들 군대 가고 직장 가고 멀리 있는데 다들 그래요. 너는 아들이랑 같이 있어서 좋겠다. 한 23년 정도 살아봤는데요. 세상에 믿을 거는 가족밖에 없죠. 아, 역시. 고맙습니다. 아, 네. 예, 가족이 운영하는 이런 스마트팜 네네.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카페가 알쏭달쏭해. 카페야 뭐야 이게.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예. 야, 여기는 제가 밖에서 보니까 알쏭달쏭해요. 카페냐 무슨 뭐 슈퍼냐 커피숍이냐 뭐냐. 카페 공간으로 커피를 주로 하고 있고요. 로스팅을 네. 직접 하는 로스팅. 예, 카페이고 그다음에 한켠의 작은 독립 서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이거 옛날에 무슨 처가집이었나 아니면은 이게 한옥인데 이제
계량 지붕이 얹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좋은 집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오래된 한옥이에요. 그리고 기역자 한옥이라서 나름 그 시대는 일제 시대라서 나무도 수탈하던 시대라 이 그 당시에도 요 정도 규모면은 좀 잘 살던 집이라고 하시더라고. 카페 벽면 한쪽에 남겨진 사람들의 발자취가 이 집의 시간을 더욱 향기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카페 사장 김현두 씨는 8년 전에 한옥을 개조해가지고 카페를 만들고 그곳을 문화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단순히 커피만 파는 가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사랑방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쪽 공간을 따로 저희 이제 한옥 공간을 이어서 이렇게 이제 다른 공간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전혀 좀 다른 공간입니다. 다른 분위기예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더해주는 공간 참 근사하지요. 저희 컨셉은 이제 저희가 아이들 키우면서 가정을 꾸면서 좀 그림책이 어른들한테도 좀 힐링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을 좀 주 테마로 했고 저희 아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친구라서 그림과 예술 문화 관련된 서적, 제가 좋아하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서적들을 좀 일반 서적으로 같이 좀 취급을 하고 있어요. 약 10여 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자신의 삶에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를 던진 현두 씨. 바람처럼 떠돌던 그가 정착한 곳은 고향 진안이었습니다. 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산다는 게 요새는 쉽지 않잖아요. 뭐 취업을 위해서든 뭐 먹고 사는 위해서든 타지로 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냥 되게 포근하게 고향에 산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잠시 북카페 여유를 즐겨보았습니다. 네 책 이거 사장님 파는 거지? 네네네. 내 책 사갈게. 아 진짜요? 아무 책이라도 내가 사가지고 와서 가끔씩 여행할 때 두 권 사가지고 와서 보고 싶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들 하잖아요. 어떤 선택은 예기치 못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주기도 하는데 이번 여행에서 현두 씨를 만난 것도 지난 선택이 낳은 열매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1년은 진짜 여행하는 백수로 살다가 커피 트럭을 만들어서 재미나게 여행한 거는 한 3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여러 가지 3년이라는 그런 짧고 길면 긴 세월인데 나름대로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이게 있겠다. 그 추억이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저를 좀 강하게 만들었고 사실은 이 외딴 곳에 이 시골에 사람 없는 이 작은 동네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이 가능할 수 있게끔 된 것도 사실은 그 여행이 만들어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의 옛날에 맺었던 그런 정 같은 거 인연도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저는 진짜 잊을만 하면 근데 이제 뭐 매일 뭐 매순간 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여행에서 만났던 분들 아니면 또는 인연들이 지금도 잊을만 하면 한두 달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씩 이 공간을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지금 갇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오세요 와주시면 그분들은 여행을 오시는 거니까 제가 이제 여행하는 느낌이 받아요. 핑크색 커피 트럭을 끌고 세상을 탐험했던 현두 씨. 지난해 정착한 뒤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이제는 뭐 사람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사실은 처음 카페를 시작할 때도 지역의 커뮤니티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려는 목적이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이지만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꼬박꼬박 뮤지션들이나 아니면 뭐 영국 배우들 또는 뭐 동화 작가들 뭐 이런 식으로 재미난 분들 모임을 가자요?
제가 이제 초청해서 여기서 북토크도 하고 뭐 뮤지션들 공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재밌게 하고 있어요. 8년간 뭐 다 세보진 못했는데 4, 50번 정도는 그 정도 기획했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나고 자라면서 간접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좋죠. 예,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게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 네. 앞으로 뭐 다른 계획도 감춰져 있어요? 지금에 있는 기본의 틀을 지키는 게 1차 목표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샀을 때 100년이라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00년이라는 시간. 왜냐, 일제강점기에 졌기 때문에 지금 벌써 90년 정도가 됐거든요. 이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북스테이나 이런 것들도 좀 꿈꾸고 있어요. 야, 여기가 어디야? 사방팔방과 산과 모든 숲이 그냥 다 풀어가지고 말이야. 야, 공기 참 맑고 살 이런 데서 살 수 없을까? 어디야?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슨 작업하고 계셨던 예, 모양이네. 예,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야, 여기 오르다 보니까요. 예, 예. 야, 이런 것도 있었나 하고. 예. 아, 여기 오르다 보니까 그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여기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환경성 질환자들이 치유하고 힐링하는 예. 센터로서 2012년도에 환경부 제1호 시설로 예. 개장을 해서 11년 차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예. 여기서 숙박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먹고 자기도 하면서 예, 맞습니다. 힐링도 하면서 예, 예. 치유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야, 여기 뭐 지대가 네. 고지대지만은 네. 이거 좀 정리를 잘 해놓고 관리 잘 해놔서 이 걷기도 참 편하네요. 어? 네. 이건 뭐예요? 허브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아, 허브? 예, 허브. 따는 게 아니고 볼 수 있도록. 따고 뭐 냄새도 맡아보셔도 되시고요. 한번 향을 한번 맡아보실까요? 오, 야! 뭔가 상쾌함이 사고. 아주 개운해지는 것 같네. 네. 뜯어서 냄새도 맡아보시고 뭐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담아서 차로도 드시기도 합니다. 아, 차로도? 네. 이 치유센터는 용담어 상류와 운장산 줄기 사이에 자리하고 있어요. 아, 좋네. 지난해 명당으로 손꼽히고 있죠. 있는 것만 자체, 온 것만 자체도 네. 힐링이 되는 것 같다고. 네. 그럼 모든 게 아주 가벼워지고 모든 걸 다 이런 데는 오시면 다 후루 털고 가야 돼요. 네. 이런 일상에 쉼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아무래도 도시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은 나를 챙기지 못하신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좀 나를 돌아보고 조금은 휴식을 얻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두 소나무 군락지로 자생적으로 자라난 그런 곳입니다. 어떤 나무들은 좀 굵은 나무도 있고요. 좀 얇은 나무도 있고요. 이런 나무들 사이에서 좀 내 인생과 이런 닮은 나무를 한번 좀 찾아보는 또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올곧은 거 평생을 초지일관 네네. 한 길을 택해온 사람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그냥 한 길을 걷는 나무 네. 자세히 보면은 나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죠. 싶어 얼마나 더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원스킨 카메라 대묻은지도 이거는 루페라는 확대경인데요. 한번 가까이 대시고 한번 눈을 한번 가까이 대보실까요? 지금 벌레들이나 곤충도 들어가는 것 보이겠어? 다 보이겠는데 조금만. 예, 사실 성인분들이 보시더라도 못 보던 세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네요. 더 많이 놀라워하시고 좋아해 주십니다. 이끼가 많은 데를 한번 또 보시면은 또 새로운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향부터. 네. 자, 향이 나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는 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곱돌이 되어 있을 수 있어서 주머니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네네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번 바로 누우십시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좀 뭐 머리가 좀 아프시다든지 나는 조금 힐링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오셔서 딱 들어서자마자 여기가 힐링하는 곳이나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몸도 치유하고 또 이 자연 환경에서도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셔서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의 신비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기도 합니다. 저도 잠시 망중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몸과 마음을 비우라니까 또 허기가 몰려오네 이거 참. 자연 치유의 음식을 파는 집 같은데. 안녕하세요. 뭐 여기 독특한 음식을 제공해 주신다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는데 맞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여긴 무슨 메뉴예요? 저희 집은 홍삼 시래기밥, 홍삼 마늘밥. 홍삼 시래기? 네. 뭐 처음 듣는 얘기네. 홍삼으로 시래기를 한다고? 시래기에 밥을. 그래요? 한국 사람이라면 시래기 또 못 참죠. 우리 진안에서 계약 재배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 시래기 공장에서 다 작업을 해서 갖고 와요. 시래기만으로도 이미 건강식인데 여기에 또 어떤 진수성찬이 더해진다는 걸까요? 저는 여기가 공기가 좋고 청정지역이라 이쪽으로 귀촌을 해서 건강식 공부를 하면서 이 요리를 식당을 하게 됐어요. 지금 홍삼 농축액 을 밤물로 타가지고 진안의 특산품인 홍삼 농축액이 들어간 밤물로 쌀을 안친 뒤에 여기에 은행, 마늘, 표고버섯 등을 넣고 도자기 솥에 익혀냅니다. 다니면서 음식을 먹어봤지만은 이게 홍삼 시래기 마늘 시래기 처음이에요. 근데 이 홍삼이라고 하는 거는 전국에 다 재배하는 건 아니고 근데 여기 진안에도 홍삼이 유명한가요? 그렇죠. 진안은 기후 조건이 조석으로 온도 차가 심해요. 그래서 심하다. 그래서 다른 데 지역보다 진안 그 홍삼은 더 질감과 그 품질이 우수해요. 그럼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야 그럼 우리 지역은 그럼 안 우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방송 보면서 여기는 온도 차가 추워요. 일교 차가 심해서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고명이 뭐예요? 이 시래기하고 마늘하고 마늘, 연근, 은행. 연근, 은행. 또 버섯, 표고버섯, 대추, 구기자도 또 들어가요. 완전히 뭐 한약재가 다 영양 보충할 줄 알고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그렇지. 양념장을 비벼서 먹으면 뭐 말 다 했지요. 네. 홍삼 농축액으로 밥을 지은 덕분인지 더욱 건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단맛을 좋아하는 데는 이 도자기 솥이 한 몫을 합니다. 솥이 돌솥이 좀 예사롭지 않아요? 이거 흙이에요, 흙.
테스트. 나 이런 건 또 처음 봤어요. 그죠?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흙이라 네. 친환경이고 밥이 좀 한층 더 풍미가 있더라고요. 이거 처음 봤을 때 CM 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이 힘든 걸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하셨죠? 그죠. 힘든 부분들이 또 있죠. 여기까지 제가 10년 됐거든요. 이거 하는데. 아, 무조건 이제 10년. 네, 네. 품질과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 가격도 10년 전이요? 네, 네. 그대로 가격. 그럼 그 어떻게 유지하고. 마진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힘들어요. 어쩌면 홍삼, 자재들이 건강식으로 좋은 품질만 제가 선호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 애기 아빠하고 저거 막 열심히 인건 만들어가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직접 사장님이 앞치마 뛰시고 예. 저 바깥나무도 함께 하시는 예. 요리도 제가 다 직접 한 요리예요. 지난해서 난 건강한 식재료에다가 사장님의 손맛이 더해졌으니 이런 게 바로 치유밥상 아닐까요? 사장님은 매일 드셔? 아니, 저희는 힘들으니까 매일 안 먹어요. 이거 하기 힘들으니까 매일 안 먹어요. 만들기 힘드시니까. 김치 싸서 먹는다고 김치 싸서 개운하게. 이번 여행도 마지막 여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우리 올라가는 길이 오늘의 메인 코스인데 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수선루라고 들었어요. 네, 수선루입니다. 수선루는 뭐 하는 곳이죠? 이게 어떤 곳이에요? 수선루는 잠잘수 신선선 루강을 따라서 신선이 잠을 자면서 유유자적 하는 곳입니다. 신선이 잠을 잔다. 예. 신선이 잠을 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신선이 잠을 자면 평화롭다는 얘기인가? 평화롭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되게 누각은 전망 좋은 저 강가나 네. 그런 곳에 있는 거로 알거든요. 1686년도에 네. 연안송씨 사형제가 네. 선대의 덕을 추모하고 도의를 연마하기 위해서 건립했습니다. 이 돔을 파가지고. 판 게 아닌 거예요. 아니고 그냥 자연 그대로 타포니 안에 지어진 누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지었다? 네네. 오나전에 낙서나 해송이 없어. 와 이렇게 됐어. 더위도 아주 서늘해요. 예예. 이 돌로 지어진 곳이라 서늘하고요. 어떻게 또 이렇게 암각도 이렇게 수설로라는 암각도 이렇게 직접 썼어요. 아,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네, 그죠? 네, 자연이죠. 수억 년 전부터. 네. 그걸 어떻게 잘 골라가지고 사형제가 여기다가 예, 수선두라를 네. 만들었어요. 좀 대단하신 분들이네, 그 형제분들이. 어떻게 여기다 이런 지생을 하셨을까? 허리를 굽히고 최대한 낮은 자세를 취해야 들어갈 수 있는 누각. 이곳에 올라서 옛 선인들의 풍류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광복 후 경신년 말에 모춘 팔대선 해방 직후에 만들었어요. 네. 이 근래에 들어선 거 아니에요? 하면서 현판하면서 계속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된 수선루. 사람은 가고 없지만 오랜 건물만이 남아 그 시절을 말해줍니다. 아주 풍수가 뭐 대단하네. 뭐 수려해가지고 아이고야 물과 산과 나무와 그 당시에 저 사형제가 힐링하기 위해서 이런 누각을 지어놓고 말이죠. 지난 자연이 명품이라는 걸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명품 같대요. 그러니까 많이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알려줘가지고 구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지난 여행은 저에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약도하는 이 계절,
청정고원에서 만난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들. 이 모든 것이 제 몸과 마음의 세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자연을 닮은 사람과의 만남도 빼놓을 수 없죠. 아, 저와 함께한 1박 2일 동안의 지난 여행 어디 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이 진안은요, 자연이 명품이에요. 이 자연이 빼어나고 그리고 숲이 울창하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진안 사람들의 인심이 너무 좋습니다. 야, 그리고 먹거리가 풍부해요. 네, 자, 예, 진짜 자연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야생의 힘을 키우고 싶은 분들 추천합니다. 진안으로 오세요.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북도 진안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라 누구나 다 생각했겠지만 긴 바주 나는 사람 No.